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의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가 이걸 때 a값을 구하라면 됩니다. 자, 이것은 같은 거리 있다는 말은 거리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랑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를 같다고 해서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먼저 거리 공식은 루트 2에서 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0에서 a를 빼주고 1에서 0을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얘랑 자, 3에서 0을 빼서 제곱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2에서 a를 빼서 제곱 나머지 이렇게 0이 되겠죠. 이때 양쪽을 제곱하면 없어집니다. 왼쪽 값은 4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은 9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값이 되겠네요. 양쪽에 제곱항이 있네요. 지워지고 4도 지워지고 그리고 4a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